야, 우리 클라라 유희를 같이 볼 수 있는 방송이 있어요? 야. 우리 시청률 올라 한번 가 보는 거예요? 저 유희 클라라? 저 옷 갈아입고 올 거예요. 저 클라라 보면 갈아입고 올 거예요. 너도 신분증으로. 네. 클라라, 클라라. 야, 해가지고. 유희도 질투하는구나. 예? 아니 질투 안 했어요. 아, 아까 덜 먹을 걸 막 이런 느낌. 아니요. 아니요. 클라라지. 전화 연결중입니다. 어. 그래, 이게 이제 번호지. 아까는. 여보세요? 네, 오빠. 어, 안녕, 클라라. 안녕, 뭐예요? 안녕, 뭐예요? 어, 아, 나 저녁 먹으려고. 아, 목소리가 진짜. 아, 진짜. 뭐 먹어요? 밥 안 먹었어? 네. 그래? 나 고파. 그러면은. 네. 그래? 나 고파. 그러면은,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을래? 이래 남자들 좋아하는구나. 어. 사실은 어디예요? 강우동 형님의 친구분들이 같이 맨발 친구들 그분들이 어, 강우동 선배님 계세요? 어 아 정말요? 강우동 선배님 보고 싶어요. 야 나도 있어. 누구? 나 친하잖아. 네? 몰라 나 누구지? 윤종찬 선배님? 어 시간 되면 밥 먹으라고. 끝나고 한 새벽 1시쯤 갈게요. 어. 알았어. 그때 난 집에 있을 것 같아. 유희 언니 알아요? 아, 유희 동생 알아요? 유희? 아, 유희 동생이구나. 동생이에요, 오빠. 네, 그때 우리 저한테 달리기 지신 분. 아, 유희! 유희 어떻게 생각해요? 유희가 클라라 언니 온다니까 바짝 긴장을 한 거예요. 그래도 아, 네. 그래도 몸매를 보면 유희와 내가 나중에 누가 낫다? 어 제가 더 굴곡이 있다? 자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희 씨. 네 언니 안녕하세요. 기억해요? 네네 기억해. 언니 바쁘시죠? 요즘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못 오시죠? 그쵸, 바쁘시죠. 열심히 하세요, 언니. 네, 클라라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애교를 배웠어야 돼, 저 애교를. 네, 아까 봤어. 오빠! 이렇게 하는 거 없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대박. 유일은 운동 후배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거 아닌데. 클라라 이게 장난 아니구나. 배고파요 네 글자예요. 어머. 그러면은 요즘에 좀 한가하신 분을 한번 제가 전화해 볼게요. 요즘에 어? 좀 옛날엔 잘 나갔는데 요즘에는 누군데요? 누구지? 네? 바로 형 안녕하세요. 촬영 안 하냐? 네? 아이 촬영하죠. 형 저녁 드셨어요? 저녁 안 먹었는데. 그럼 같이 저녁 드실래요? 아 저희 집에서 제가 오늘 갈비찜을 좀 했는데 많아가지고 너 지금 말투가 약간 방송 같은데? 아니요 아니 제가 집에서 심심해서 갈비찜 10년 동안 그런 방법 안 하다가 지금 갈비찜을 좀 보내야 하고. 아 역시 탁재훈 씨는 제가 속일 수가 없네요. 전 근데 아 재훈이 형 누구야? 나 종신이 어, 형, 오랜만이야, 형. 어, 형이랑 보고 싶어서. 예. 친한 친구를 불러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막판에 형까지 왔어. 자연스럽게 해도 되는 거야, 아니면? 자연스럽게 해도 돼. 자연스럽게 해도 돼. 예. 그럼 형님, 그, 스케줄 없으면 오셔가지고, 형님, 갈비찜 식사 같이 하시죠. 네. 알았어, 내가 전화할게, 지훈이한테. 오, 예, 예. 와. 네, 형, 고마워요. 지훈아 일로 와봐. 이게 오늘 너와는 가장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집. 어. 홍진경 씨 집에서 가져온 네. 밥도둑들이야. 되게 맛있어. 나 이거 간장. 이거 한번 찍어 드셔보세요. 호박잎. 와 이거 진짜 밥 맛. 밥빼기 보여주고. 아 완전 밥도둑. 찍어주면 전문이야. 아 지훈이 이런 좋아하니까. 자.
와 이거 진짜 뭐, 진짜지 진짜지 진짜.